루트 A 루트가 이제 무서우면 안 되는 거야.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왕뚜껑 씹어 씌워주면 되겠지. 그 다음에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 뭐야? 왕뚜껑 씌워줘라 이렇게. 그 다음에 A 제곱 B는 어떻게 돼? A 루트 B지. A가 양수일 때. A가 무수면 어떻게 돼? 마이너스 A 루트 B가 되는 거야. 그렇게 따지면 B분의 A를 B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? B제곱분의 A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? 있겠지? 그 다음 분모 유리화가 있어. 분모 유리화. 예를 들어서 루트 3분의 2는 어떻게 돼? 분자분모의 루트 3을 똑같이 곱할 수 있어 없어? 있어요. 이렇게 쓰는 거를 더 원칙으로 한다.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.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4 이런 건 어떻게 해? 루트 큰걸 먼저 써. 여기다 루트 3 빼기 루트 2 그럼 어떻게 돼? 4에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되겠지? 그게 분모 유리화 되는 거야. 루트 A 플러스 루트 B분의 1은 이렇게 나왔나?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. 선생님 근데 왜 마이너스 루트 1호예요? 왜냐면 합차 공식을 쓰려고 그래. A 플러스 B, A 마이너스 B를 하면 어떻게 돼? 제곱이 되면서 간단하게 나왔나? 나와요. 그 합차 공식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. 알겠습니까?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? 2루트 3, 2루트 7, 이거는 2루트 3 빼기 루트 7로 곱해줘야겠지. 이거네? 네. 좋은 질문이야. 그 다음에 M 루트 A 플러스 N 루트 A. 루트 A가 같지? 네. 그럼 M 플러스 N 루트 A가 되겠지. 오케이? 네. 그 다음에 m 루트 a 마이너스 n 루트 a는 마찬가지 m 마이너스 n 루트 a가 하면 되는 거고 전개할 수도 있지. 이렇게 이렇게 전개되니까 루트 ab 플러스 루트 a c 나왔나? 나와요. 그 다음에 a 루트 m 플러스 b가 0이다. AMB는 자연수다. 그럼 A는 0이 되고 B는 0이 돼야 되는데 정수다 그러면 이렇게. 왜? A 루트 M은 무리수지. 네. 근데 얘는 유리수지. 무리수 유리수 같을 수 없으니까 A가 0이 되면 되는 거야.